자,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 예정된 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내년 3월까지 3만 톤을 우선적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인데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중국은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추가 교제를 예고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내년 3월까지 바다로 방류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는 3만 1,200톤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오조 베크렐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셈입니다. 오염수 일부를 수조에 옮겨 담아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간 매일 460톤씩 원전 앞바다로 내보내게 됩니다. 방류 개시시간은 24일 아침 결정됩니다. 風표 영향을 최대限억제するための放出方法として海洋放出の実施にあたっては周辺環境に与える影響を確認しつつ、慎重に少量での放出から開始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花壇もね。被則点 3。重塗装の濃度が 他国基準4 0분의1 미만에 불과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일본 정부 측 입장입니다. 진도 5약 이상의 지진 등 변수 발생 시 방류를 즉시 멈추고 주 1회 해수의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겠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반대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문 피해를 우려하는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중국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각각 일본 농수산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인 만큼 일본 내 불만의 목소리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